교도 사역을 지금까지 25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그러니까 한국 말고 비행기 타고 해외 나온 게 이번이 58번째로 집회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 기독교 목사님께서 신문에다가 네 군데를 잡아줬고, 한 군데 또 잡혔고 다섯 군데 지금 잡혀서 집회를 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수요 설교를 김성진 목사님 위해서 와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인생은 합력선이다. 저는 그 참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연, 스토리. 사연이 없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저기 한국 가면 노사연 씨라고. 그분은 사연이 없어. 그분만 빼고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올해 62살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네. 한 40살밖에 안 보이죠? 예. 예수님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네, 네. 기쁜데, 이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그냥 착하게 살다가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 가서 후배들에게 선배가 왔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수저수 다 써도 필요 없다, 예수밖에 없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후자. 근데 저는 이제 앞에 게 아니고 뒤쪽 겁니다. 뒤에 편.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험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험하게 살았냐, 이제 앞에 부분은 잘라버리고 아주 뒤에 부분만 얘기할게요. 그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3년째인데 33년 동안 예수를 믿었더니 얼마나 달라졌냐면, 33년 전에는 제가 1달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1달러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33년 전인데, 지금 3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집도 주셨지, 마누라도 주셨지, 아들도 3명이나 주셨지, 아들, 그리고 목사도 됐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이제 인생이 성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직업이, 왜 우리 그 농구선수 있잖아요. 농구선수 앞으로 던지는 게 농구선수죠. 골대에다 저는 뒤로 던지는 농구선수였어요. 집게로 딱 집어서 던지잖아요. 아세요? 대나무 바구니를 어깨다 메고 넝마주의라고 그러지, 넝마주의. 넝마주의, 한국말로 말하면 넝마주의.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집게로 찍으면 전부 내 거야. 옷이 없으면 옷도 빨래줄에 걸린 거 찍어서 내가 찍으면 되고, 김치가 없다, 라면 끓이는데 김치가 없더라도 그러면 바게트 하나 들고 와서 김치 도구를 갖다가 열어서 갖다 먹으면 돼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거의 말하면 짐승이죠, 짐승. 양심도 없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완전히 사탄한테 붙잡혀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쏙 들어와 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다 내쫓아 버리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이런 생활, 농마주의 생활을, 범죄 생활을 할 텐데, 그 생활은 최하가 가장 낮은 게 도둑질이야. 도둑질은 최하. 최고는 뭐냐, 강도질이에요. 이제 같은 식구들이 칼 들고 와서 밤에 양복 입고 와서 강도질도 하고 뭐 벨짓도 하고,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전부가 주색 잡혀 하는 거죠. 술 먹고 인생이 완전히 뭐, 그러다가 교도소 가고 그러다가 그냥 뭐 여차하면 그냥 아예 죽어버리고, 예? 이거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25살 때, 제가 지금은 62이지만 25살 때 이제 그 외로워. 25살짜리가 한참 피가 끓을 나이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나한테 와줄 아가씨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조금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술집에 갔어요. 술집. 술 먹고 술집 아가씨를 갖다 귀에다 대고 내가, 야, 토끼자. 토끼가 뭐냐 그래요. 아, 도망가는 게 토끼지.
그래서 밤에 탈출시켰어. 아가씨를 탈출시켜서 거지 막사에서 이제 그 재건대 이제 그 영마주의 막사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83년 11월 25일 생이야. 지금 35살이에요. 그래놓고는 돌려배를 드리고 그날 그 생활을 했었는데도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돌려배를 드리고 호재가 올리려고 야 애기 호재가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막 피는 거야.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한테 호재가 올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도망 나와서 술집에 있다가 나를 만난 거야. 그래서 호적 정리가 안 돼서 알 수 없이 아들을 버렸어요. 버렸어요. 아들 버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일본에 또 사고치고 교도소 가서 징역 살고 공주교도소에 내가 징역을 실형을 두 번 살았어요. 한 번은 21살 때 노상남도. 노상남도란 말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놈이 이제 돈 많은 놈 붙잡고 두드려 패서 제가 이제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해서 웬만한 예? 사람한테 안 맞거나요? 힘이 좋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서 노상남도로 21살 때 징역 들어가고 이번에는 아들을 버린 그 죄책감 때문에 또 교도소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그 아들을 나중에 목사가 되고 28년 만에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다라 할지라도 야 나는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내일 오늘보다 좋아진다. 자꾸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28년 만에 만났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아들 만나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고 아들들을 낳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교도소 사역을 25년 동안 했으니까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한 2,000번 이상 했어요. 온갖 교도사님에서 막 사람을 막 15명 죽인 사람, 10명 죽인 사람, 별별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막 전하고 이래 했는데 교도소 갔다 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당신 아들이 당신 참네? 아, 그 순간 망치로한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했어요. 봤더니 영어로 쓴 편지를 아들이 영어로 쓴 거를 복지회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아들이 미국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죠. 아들아 나는 너한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나를 욕을 해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고 나는 나쁜 놈이다. 그러나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용서가 뭐냐?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손가락, 손 들어보세요. 이 손을 구부리면서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그 용서란 것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배상을 면제해 주신다. 내가 갚아야 될 것을 안 갚아준다. 배상을 면제해 준다. 세 번째는 영원토록 보복을 안 한다. 영원토록 보복을 복수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용서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미네아폴리스 있죠 미국에? 미네아폴리스라는 동네 거기 갔어요. 갔더니 28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두 살 때 헤어지고 30살짜리 아들이 노크를 똑똑 하고 전문에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놓고 마이크를 놓고 쫓아가서 우리의 성격이 급하잖아요. 고시에 고시. 고시라서 앞으로만 가요. 고. 뒤로 갈지 몰라. 앞으로만 가요. 고. 쫓아가서 아들을 붙잡고 내 앉았던 자리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바로 아들 앞에 놓고. 아들한테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죄를 졌거나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로센 신적인 출생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네? Born again.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아들아 용서해. 한국말로 막 한 시간 울었어요. 막. 아들이 용서를 안 해줘요. 알고 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통역사가 들어와요. 손을 딱 대는 거예요. 대면서 영어로 얘기하니까 통역사가 딱 얘기해 줬는데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과거를 믿지 않겠다. 배상도 면제해주겠다. 영원토록 아버지한테 복수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들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여기서 화가 안 올라와.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온갖 분노와 미움과 원망, 불평이 다 녹아내려버리고 트라우마가 깨끗하게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앞에도 용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지은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도 용서해줘야 되고 만약 용서를 안 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좀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이메일 뭐 매일매일 오는데 이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 졸업해. 아버지 졸업. 30살짜리가 무슨 졸업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시카고로 오래. 시카고로 갔더니 코가 큰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들이 나를 데려왔어. 밀워키에는 그 오토바이 그 말발굽 소리 나는 오토바이 있죠. 드르르 하는 거. 헐리데이스 거기 공장이 거기 있어. 아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하는데 농마주의 아들이, 무식한 아버지 아들이,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밀워키 캠퍼스에서 도시교육학,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철학박사예요. PhD 수석 졸업. 할렐루야!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가 6개월 전에 졸업하기 전에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주립대학교에 조교수였었는데 지난 6월 15일자로 부교수로 승진을 했어요. 책을 21권이나 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거죠. 저는 열심히 예수님 만나고 과거를 다 용서하신 사랑 앞에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교도소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장가를 가는데 하나님 내가